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2018년 제2회 단답형 기출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교재 본 후에 단답형은 4번, 6번, 7번, 8번, 10번, 12번 이렇게 돼서 6문제가 단답형이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회 때.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도면. 그래서 2회 때는 이제 도면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래서, 전체 보면은 점수가 봤을 때 50%가 넘은 그런 구성이 되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11년, 18년 나온 건데, 자, 다음은 이제 B형 1급 수신기 점검에 대한 판정 기준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시험별 양부 판정 기준을 답안지에 쓰시오. 회로저항 시험, 공통론 시험, 지구음향장치 작동 시험. 그래서 공통론 시험은 이제 전체 쓰는 게좀몇번 나왔고요. 자, 나머지 이제 회로저항 시험이든가 지구음향장치 작동 시험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자, 첫 번째 회로저항 시험은 일단 감지기 전류의 합성저항 값이 50옴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50옴 이하일 거 이거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선언. 자, P형 수신기는 이제 공통을 쓰니까 한해 공통선에 자, 표로수가 7개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7개 이하면 정상이다. 자, 그게 판정하는 기준이고. 그 다음에 지구음향 작동시험은 뭐예요? 자, 이미 이제 발신기나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해당되는 층에 지구음향장치, 즉 지구경종이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제 이거를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답안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예 말씀드린 합성저항 값이 50옴 이하인 거. 두 번째는 7개 이하인 거. 자, 세 번째는 해당 지구 음향 장치 또는 지구 경종이 작동하고 음향이 정상일 것. 자, 음향은 얼마나 됩니까? 음향치 1m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몇 데시벨? 90데시벨 이상이 나올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구성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느냐 이게요. 자, 그럼 이제 회로저항 시험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로저항 시험은 감지기로 일회성 저항값이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는 여부를 확인한다. 자, 우리 이제 판정 기준은 50옴 이하일 거고요. 자, 시험 방법은 저항계를 갖다 이용해서 보통 우리 이제 멀티 테스터 그거 이용하는 겁니다. 감지결의 공통선과 표시선이라고 했는데, 자, 표시선은 우리가 다른 말로 회로선, 그 다음에 지구선, 자, 그리고 이제 표시선 다 같은 거니까, 자, 요거에 이제 전류에 대해서 측정을 한다. 자, 두 번째, 항상 궤도식은 말단을 도통 상태에서 측정을 한다. 자, 그래야 이제 저항이 측정이 되죠. 그 다음에 공통선 시험, 공통선이 담당하는 경계구역의 적정물을 확인한다. 자, 시험 방법은 수신기내 접촉 단자의 공통선을 일선을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회로 공통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 단자재에서 여기 이제 회로 공통이 있다 그러면 일선하고 그다음에 회로 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럼 회로 공통이 1번. 자, 여기 회로 공통이 자, 2번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회로 공통 1번에 자, 이렇게 7개가 묶여 있고 회로공통 2번에 8, 9, 10이 연결되어 있다면, 회로공통선 1번을 갖다 떼고, 도통시험 하는 거죠? 도통시험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가, 자, 뭐가 되면, 단선이 되면 정상이다, 이 얘기예요. 왜? 1번에 묶여 있으니까. 자, 근데 만약에 8번도 단선이 떴다 그러면, 몇 개가, 8개가 묶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요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테스트한다. 자, 판정한 기준은 단선을 지시한 경계 회선을 조사해서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 구역의 수가 7개 이하면 정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수신기 기능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자, 우리 이제 가닥수 산정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또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회로 7개까지는 하나, 자, 회로 8개다 그러면 공통선이 몇 개? 2개. 이런 식으로 가닥수가 변경이 되죠. 자, 그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음향 작동시험은
자, 임의 감지기나 또는 발신기를 작동을 시켜서 자, 지구 음향량치 우리가 이제 편하게 뭐 지구 경중이 나잖아요. 지구 경중이 정상적으로 나가느냐 이제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방법은 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을 시킨다. 자, 판정하는 기준은 지구 음향 장치가 작동하고 음향이 자, 뭐 해야 된다. 정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